나를 믿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소문 따위 난 겁나지 않아. 준비된 아이돌 스타 제르미가 루이 때 키즈업을 찍고 오셨다. 반장, 근데 분위기 왜 이래? 휘과가 싸웠냐? 왜? 뭐? 아, 그게 나도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며칠 전부터 애들끼리 수군거렸는데 오늘 체육 시간에. 그래서 봉진상은? 진상이는 도망쳤어. 어디로? 안 찾아봤어? 그게 친구라는 것들이 얘기도 안 들었고? 그게 괜찮을까요? 뭐 잠깐 쇼크 받아서 기절한 거니까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잠깐만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그래. 우지가 걱정돼서요. 우지 아직 잠들어 있을 텐데. 들어가 봐. 그래, 들어가. 정신이 들어? 아무래도 아이들 사이에서 상중하 초능력에 대한 소문이 도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알고? 글쎄, 그걸 모르겠어요. 애들이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가만 있어봐, 잠깐만. 그럼 오늘 일도? 네, 아이들은 진상이 초능력 때문일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잠깐만. 그럼 우리 진상이? 우리 진상이는? 나도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진상아, 전화 좀 받아. 진상아. 선배. 정신이 들어? 몸은 괜찮은 거야? 괜찮아. 손을 아주 살짝 잡았거든. 어우, 야, 난 그것도 모르고 걱정했잖아. 야, 미안. 그나저나 왜 이렇게 오버한 거야? 아, 그래야 애들이 좀 믿지 않겠어? 여기 있었냐? 얘기 들었어. 내가 지켜준다고 했잖아. 너의 비밀.
다 울었어? 창피하지? 안 볼 테니까 얼른 닦어. 왜? 다쳤어? 아, 빨리 벗어봐. 아, 미안, 미안. 그런데 너 손. 아빠가 치료해 줄 거야. 아, 어. 괜찮아? 혹시 진상이한테 전화 같은 거 없었어? 한 통도 없었어. 그질 한 번도 안 보였다니까. 어떻게? 어, 진상아, 아, 너 어디 갔었어? 아빠가 얼마나 찾았는데? 야, 너 어디 갔었어? 언니, 그냥. 닥터봉 쌤, 진상이 어? 다쳤어요. 뭐? 어디? 너 어디 다쳤는데? 어? 여기. 여기. 얘들아, 뭐야? 저 구급약 갖고 와. 아니, 누가. 아휴, 얼마나 아팠어, 그래. 어? 얼마나 쌤, 아팠어. 뼈에는 이상 없을까요? 깁스라도. 응! 제름이야. 아니, 아, 날 봐야지. 그렇지. 네. 어, 내가 의사고, 내가 얘 아빠야. 그렇지. 그렇죠. 어. 내가 얘 아빠니까 너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겠지. 걱정해줘서 고마워. 응? 그러네요. 그치. 괜찮을까요? 어, 근데 괜찮다니까. 어, 너 손 괜찮니? 내 손 잡고 있으라니까 이렇게. 어? 야, 야, 너 얼굴 너 괜찮니? 책 어린 왕자를 영어로 한번 읽어볼 거야. 첫 페이지 누가 한번 읽어볼까? 그래, 우지가 한번 읽어볼래? 쌤, 발표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얘기? 저기, 저희는 봉진상하고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기에 감전된 자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손만 잡았을 뿐인데 이런 상처를 입힌다는 건 좀... 몸이 무기란 얘기지. 쌤도 그날 보셨잖아요. 저도 무서워서 한반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어요. 너희들 모두 그런 생각이니? 현아, 진짜 짜증나서 못 듣겠네. 야, 여우진, 너 손 그렇게 된 게 증상이나 증거 있어? 여기 일반 전원이 증인이지. 그날 내가 봉지사소 잡자마자 기절한 거 다 맞잖아. 그래? 하, 맞아, 맞아. 그뿐이야? 제르미, 너도 제 손 잡았다가 기절했다며. 헐, 어디서 그런 헛소리 들은 거야? 증거는 차고 넘쳐. 봉지상 장갑, 손에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장갑을 끼고 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알아봤다고. 봉진상, 넌 괴물이야. 여우지, 너 내 장갑 때문에 나를 의심했던 거야? 근데 어쩌지? 나 오늘 장갑 안 끼었는데. 그게... 그야, 손을 안 잡았으니까 장갑을 끼든 말도 무슨 상관이겠어? 그래? 그럼 잡아보면 알겠네. 누구 내 손 잡아볼 사람? 여우지, 네가 한번 잡아보지 그래? 왜 이래? 어때? 뭐지?
그렇구나. 뭐라? 여우지 멀쩡하네. 진상이 눈에 전기가 통한다고 하지 않았나? 어때? 전기가 통해? 얘들아, 전기가 통하는 손이라는데 그러기엔 여우지가 너무 멀쩡한 거 아니니? 고봉아, 이래도 내 몸이 무기인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있지. 어제 체육하던 날은 이틀 이상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져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날이었지. 그게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있어. 그날 우리는 피그를 한마 격하게 움직였지. 아니야, 가슴팀을 맞춰, 가슴팀을 맞춰. 움직이다 발생한 마찰 때문에 너와 진상의 몸에는 전기가 저장되어 있었고,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순간 서로 저장되어 있던 전기가 통하여 스파크가 튄 거야. 아하, 그래서 여우지 손에 화상 자국이 났던 거네. 아주 경미한. 맞아. 하필 그렇더라 건조주의보까지 발생했으니 정전기 스파크의 강도는 더 셌겠지. 아니야, 그럴 리가. 정전기로 쇼크가 왔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야 봉준중, 어디서 주워듣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니야? 무식하긴. 여우지, 정전기의 순간 저렴은 수출하실 최대 수만 볼트거든? 겨울철 정전기 때문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넌 뉴스도 안 보니? 아니 무슨... 내가 분명... 아 너 정전기라더라. 그만 좀 해라 여우지. 자 이제 서로 오해했던 게 풀린 것 같은데 진상이랑 진중이도 자리 알고 우리 다시 영어 수업 시작할까? 자 네. 책 펴고 네. 얼른 먹자. 아침도 안 먹어서 배고프잖아. 그래. 근데 우리끼리 먹으려니까. 아까 전에 다 이해한 것처럼 그러더니. 나쁜 김동아, 나쁜 기보들. 야, 동진아, 지금 내 욕했냐? 그러게, 우리가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음료수까지 준비해갔는데. 얘가 우리랑 안 놀까봐. 왜 안 놀아? 이렇게 만난 간식을 싸우는데. 뭐야, 이 간식 때문에 우리랑 논다는 거야? 먹지마 먹지마. 있잖아, 우리가 오해를 좀 한 것 같아. 미안해. 그러게, 너네가 처음부터 사정을 말했으면 우리가 오해하지도 않고 겁먹지도 않았을 텐데. 눈앞에서 여우지가 감전돼 뒤로 넘어가는 꼴을 봤으니 우리가 오해를 안 할 수가 있나? 뭐야 좀. 내가 너무 돌직구를 날렸나? 쏘리. 오해하는 건 당연해. 난 이해해. 흥, 그럼 무슨 일인지 물어봐줄 수 있잖아. 언제부터 여우지랑 친했다고? 실망이야. 아 진짜. 에이 진아야. 놔! 놀란 말 있다! 알겠다. 아, 또 왜 그래? 끝까지 믿었어야 되는데 망했어. 아, 그거야 상황이 그럴 때 됐잖아. 나한테 실망했겠지? 아니야, 이제 내 얼굴도 보기 싫겠지. 그럴 수도. 반장은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던데. 아, 진짜 망했다고. 안 그래도 안현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안현빈. 누구세요? 진아야. 아, 잠깐만. 아, 아 씨. 어, 언니!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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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왜? 너 무슨 일이야? 아, 아니, 아, 잠깐만. 아우, 시작했다. 아, 니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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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나. 뭐라고? 어쩐 일이야? 아 이거 떡볶이 담네. 엄마가 가져다 주라고 해서. 와 고마워. 잘 먹을게.
안 그래도 우리 아빠 김치맛 없는데. 다행이네. 근데 진중아, 진우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어? 아, 그거? 그게 화가 난 건 아닌데 이유를 말할 순 없어. 화난 거 같은데 진짜 아니야? 그럼 내가 장담하는데 화가 난 건 아니야. 내가 해줄 얘기는 여기까지. 그럼 잘 가. 갈게. 잘 가. 안녕. Raise your head 'cause the sun is high.